게이머의 공화국 에이서스 아로즈가 함께하는 블리자드 철인 3종 오늘의 4강 1차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복 선택! 그렇죠! 경기 마무리되면서 결국에는 에이서스 아로즈와 함께하는 2021 블리자드 철인 3종 경기. 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아구갈비 닭짐이 현재까지의 기록으로 봐서는 많이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요. 예, 무관탈출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이게 숙제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무관탈출하지 못할 것. 아무래도 많은 분들 무관탈출을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도 무관탈출이 2점따면 잘한다. 네.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5대0이에요. 아, 그죠. 지금 저희 인벤에서 스크림 성적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아, 지금 무관 탈출이 스크림 성적이 28전 2승 1무 25패. 처음 봤어요, 이런 성적. 전패예요, 거의. 첫 번째 세트 준비됐다고 합니다. 오버워치의 첫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네팔에서 펼쳐지는 무관탈출 그리고 아구갈비 닭짐 간의 대결입니다. 네. 무관탈출 플러리 레니아워 빅헤드 김재원 서지수 플레임이고요. 아구갈비 닭짐 크라니쉬 다롱이 나무늘보 원정상 아구 그리고 피닉스 바까지 네.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네팔을 무관탈출이 좀 골랐는데 여기 성소전장에서 김재원의 로드오그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했었어요. 팀들이 갑시다. 렛츠고 도리 렛츠고. 정면 가서 오른쪽. 상대 딜러 와. 느낌 있다 이거. 상대 트레이서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너무 맞아들지 마. 솔저 잘랐어요. 솔저 잘랐어요. 뛰어주고. 그러나 변수 벌써 시작됐죠. 김재원. 네. 아니 무관 탈출팀 다른데요? 무관 탈출의 희망이죠, 김재원. 네. 아 루시오 짤! 루시오 짤! 자 김재원! 와, 김재원! 계속 잡은 거가 거점 가져가죠. 이러면 첫 번째 거점은 가져왔어요. 어, 예. 무조건! 모이라 짤! 나이스! 아끼를 주시면서 집에 레킹볼 오빠예요. 공으로 쳐내! 쳐! 레킹볼 잘랐어! 다 죽여! 앞으로 가자! 다 죽여! 거점 먹고! 솔저 짤! 좋습니다. 김재원의 로드오그를 또 학살 선수가 인정한. 네. 아, 이 로드오그 진짜 잘한다. 나는 극찬을 좀 했었거든요. 학살 인정을 받으면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 인정만큼 붙여도 되는 거거든요. 예. 오, 다시 김재원! 오, 김재원! 아, 이 게임 이상해지는데요? 트레이서 짤! 좋아요. 이거 이거 도망가주고. 부셔줄게. 천천히. 오케이 트레이서 짤 두 명 잘랐어 천천히 뒤로. 오 대지문세 큰 대지문세가 끝. 와 김재원이 와 잘하는데요. 아니 볼트를 혼자 다 자르는데요 지금. 나이스. 좋아 하나 더 나왔어. 아니 28전 2승 1무 25패 맞나. 네. 어 그런 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김재원 선수의 변수 때문에 가져오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아구갈비 닭짐이 조합이 바뀌었거든요. 네. 네. 이러면 어떻게든 봐야 됩니다. 변수 나오기 어려워요. 실제로 김재원 선수 때문에 보는 플레이나 변수를 창출하는 거의 대부분이 김재원이 다 막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숫자 많아. 숫자 많아요. 천천히 하면 돼. 거점 먹었어. 피스 응집력 있게. 오케이 루시오 자르고. 그렇지. 응집력 있게. 모여서. 나이스! 좋아. 저 케어 잘해주시면서 이거 꽝 붙어야 돼요. 오케이! 제대로 잘랐어! 꽝 붙어! 또! 이렇게 끌리면! 와 김재원! 야 나무늘보가 마킹하는 게 조금 늦었죠? 예! 와! 대지문까지 또 대지문세도 또 뺐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요? 세상에 맙소사. 이거 어떻게든 이 아구갈비 닭짐 큰일 났습니다! 이래서 경기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자리 잡았어!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와! 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무관 탈출이 가져갑니다. 아, 나 못 비빈다 이거. 잠깐만 한 비볼게. 아, 비비고 삼아. 다음 비벼. 오케이. 괜찮아. 좋았어. 그냥 더 빨리 밀 수 있어요. 여기 레킹볼 있을까 이 위에 우리 거리. 갑시다. 빠졌다. 오케이 이거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레킹볼 바로 컷. 이거 레킹볼. 힐 돌려주세요. 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이거 전면 힐러가 전면. 이러면
이러면 빅헤드 살려야 돼요. 빅헤드 피. 아하. 빅헤드 다 했어요. 예. 그것도 끌었어요, 김재원. 그렇죠. 자, 원정상 제거. 자, 이러면 들어갔어요. 야, 빠른데요? 예, 한 번에 그냥. 아니,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다 김재원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와! 김재원이 이거 안 끌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김재원은 그러니까 호그 재원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네, 무조건. 아, 모든 티어에서 로드호그를 가장 잘한다는 다이아 로드호그. 역시 최강자예요. 라인으로부터 제발부터. 오케이, 나이스 컷. 괜찮아, 붙어. 한 명 죽였어. 우리가 이겨. 정면가. 우리가 이긴다고. 정면가. 오케이, 그 티바. 정면가 다 죽였어. 우리가 훨씬 잘해. 뒤에 그냥 방패 들어줘. 돌저 뒤에. 1점. 나이스 컷. 피힐,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벌써? 이게 왜? 야, 돌아가는 거 보고 끌고 가는 거 너무 좋아서 병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보세요, 상대팀의 전력의 절반 정도 되는 상대방의 레킹보. 남은 을보에게는 1-20 바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게임이 이것도 일방적인데요? 그리고 김재원 선수가 궁 쓸 때마다 빅헤드도 편안하게 석양을 당기잖아요. 어? 게다가 풀머리까지? 기대 이상? 와! 아니,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나이스! 그냥 그거 대충 좀 이거 잡으면 돼. 바로 잡아! 바로! 바로 죽여! 다 죽여! 수동 걸었어! 나이스! 좋았다! 죽여! 볼 죽여! 오케이, 잡았어! 뛰어, 같이 들어가! 구급 있어! 솔저 뒤! 지바공! 오늘 경기! 와, 이거 6만 날려버리기! 누가 탈출이! 우와! 김재원! 김재원 그런데 피해도 안 입었고! 밀어! 나이스! 야, 이거 화내는데요! 나와야 돼! 3분 공사! 설마! 아니, 이게! 내려가죠! 어! 지바 먼저! 지바 컷! 잡았어! 거점으로! 거점 들어가! 저실! 디바 잡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다 죽여! 다 죽였어! 다시! 나이스 커! 이거 가자! 지금! 오케이, 가면 돼! 주방 빠졌어! 저실! 라인이래 중요해! 오케이, 저희 철 빠졌다! 반면 너프! 오케이, 송하나 짤! 바로 가! 다 죽여! 브링 다 죽여! 이길 수밖에 없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 까비! 잘 싸웠다! 아깝다! 이거 스타 이기자, 스타!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워치는 아구갈비 닭짐이 4-1로 승리를 챙겨가면서 전체 포인트 6-4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구갈비 닭짐 입장에서는 끝나고도 뭔가 4-1이면 굉장히 대승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4-1인데 경기 내용만 따져봤을 때 진짜 조금의 차이가 없었으면 5-0 될 뻔했어요. 5-0으로 오히려 무관 탈출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맞아요. 그런 상황이 좀 보였었거든요. 게이머의 공화국 에이서스 아로지가 함께하는 2-0-1 블리자드 자드 철인 3종. 예, 이제 4강 두 번째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취재 최종승 서주선수 승리 따내면서 오늘 경기 5-0으로 무관탈출 팀이 승리 따냅니다. 9-6으로 무관탈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냈습니다.